고! 안녕하세요. 한강리치 중개법인에 근무하는 실장 정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했는데 같이 이제 3구역 매매로 매물로 나온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3구역 59제곱미터 25평 이제 배정 신청을 해서 이제 확정된 조합원 입주권 매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매가가 8억 3,500만 원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매매가 8억 3,500만 원에 대한 매물이고요. 이거는 이제 권리가가 3억 6,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권리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권리가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지분을 이제 평가를 받아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비례율이라고 해서 조합원에서 이제 사업비 책정을 약한 비례율에 의해서 이제 권리가를 3억 6,800만 원에 배정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5.85% 이렇게 비례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서 이제 보통 재개발 샀을 때 프리미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어떻게 책정이 됐냐면 매매가에서 권리가를 빼면 이제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은 이렇게 빼면은 얼마냐면 4억 6,6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사는데 내가 프리미엄을 4억 6,600만 원을 주고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에 투자 비용이 얼마 드는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매매가에서 이제 이주비를 빼면 돼요. 이주비를 빼면 되거든요. 이주비. 그러면 이 이주비는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또 궁금하시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살다가 얘를 착공해서 건물 짓는 동안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금에 대해서 조합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거와 그 다음에 유이자. 무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감정평가를 받았다, 대지 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40%는 이제 무이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이자 대출을 받으시는 거죠. 여기에서는 1억 3,900만 원을 이제 이주비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20%에 대해서 유이자를 내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 이거를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이거를 다 이제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신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매가에서 이제 이주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내가 초기에 처음 지금 준비해야 되는 자금은 초기 자금. 초기 투자 자금은 얼마냐면은 이제 6억 9,500만 원. 그러면 이제 여기 25평 배정받는 조합원 입주권을 지금 내가 오늘 이제 매수를 한다면 6억 9,500만 원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25평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현재 4억 7천입니다. 이렇게 4억 7천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제 분양가에서 권리가를 빼면 이제 얼마가 나오죠? 이렇게 빼면은 1억 한 200만 원? 그죠? 약 1억 200만 원에 대한 여기 분담금이 생기는 겁니다. 분담금,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가에서 이제 내가 받은 권리가를 빼면 분담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요 부분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시까지 총 필요한 비용은 총 입주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여기 분양가에서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여기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면 총 내가 필요한 입주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9억 얼마죠? 9억 3,600만 원. 그러면 이제 내가 초기 자금 6억 9,500만 원을 들여서 요거를 사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25평 아파트를 9억 3,600만 원에 주고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9억 3,600만 원이 이제 적당한 가격이냐?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나중에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뭐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뭐 수익이 난다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냐? 이런 부분은 이제 주변 시세로 이제 아파트 시세를 확인을 하면 그런 적정 부분을 내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시세 부분을 잠깐 안내를 드리면 여기 보면 옆에 3구역 옆에 보면 센트럴빌 2차가 있습니다. 요런 시세 부분은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그 시황에 대해서 찍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 25평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센트레빌 2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얼마냐면은 이제 지금 거래는 없고요. 18년 4월에 보면은 8억으로 이제 실거래가 형성된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비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호가 기준으로 지금 이제 매물 나온 게 있는데 그걸로 보면은 9억 5천으로 이제 호가로 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롯데 에듀프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그 경우에는 보면은 3월에 9억 8,500에 이제 실거래 거래가 된 부분이 확인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트레빌 1차 센트레빌 1차 경우에는 2011년도에 이제 입주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5월 달에 9억 9,500만 원에 이제 실거래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2012년에 입주를 했거든요. 여기 센트레빌 2차랑 얘랑 이제 그 12년도에 같이 입주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되고, 얘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언제 했냐면 4월에 9억 5천 이렇게 되고, 또 조금 지어진 지 그 이제 오래되기는 했지만 2000년 3월 정도에 입주한 유엠미하고 이제 동양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 보면은 한 5월 달에 5억 6천 정도 이렇게 실거래가가 확인이 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거래된 금액이 뭐 9억 5천, 8천, 9억 9천, 9억 5천이잖아요. 이 금액이랑 내가 지금 구매했 그 25평 조합원 분양가 그 조합원 입주권을 9억 3,600에 사는 게 이제 적정한지 요 부분을 비교를 하시면 되세요. 보면은 얘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2003년에서부터 해서 2011년, 12년 그죠? 2018년 이렇게 입주를 했잖아요. 그럼 얘가 약 한 3년 후에 입주를 한다고 보면 이제 그죠? 얘들은 이제 기간이 더 오래되고 얘는 새 아파트고 하니까 이런 가격적 금액은 이제 지금은 현재는 비슷하지만 입주 당시에 보면은 그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죠? 혹시 이 부분에서 또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나요? 용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없으시고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8억 3,500에 이제 이거를 사면 총 들어가는 지금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세금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조합원 입주권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다 헐고 지금 착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취득세를 계산할 때 건물에 대한 부분은 없고 토지에 대한 부분만 있어요. 세금을 이제 취득세를 내거든요. 그러면 4.6%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중개를 하니까 중개보수 이 부분 중개보수는 0.9% 이내에서 이제 협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취득세 부분과 이제 요 매매가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하면 약 한 8억 8천 정도 이제 자금이 든다고 준비를 하면 요 이제
3구역 25평 배정받는 조합원 입주권을 이제 매수할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참고하시고 이제 얘를 이제 매수를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또 뭐 혹시 여기서 뭐 질문 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제가 또 놓친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너무 잘해서 질문 너무 많은데. 네. 아, 그리고 그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 나중에 추가로 사업비가 초과됐을 때 이제 추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산 부분 외에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사업비가 추가되면은 이제 내가 추가로 분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뭔지 보면은 아까 자산평가 받고 나면은 이제 감정평가 받았죠. 거기에 비례율을 곱해서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온 금액이 권리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 권리가를 좀 한번 뭐 내용을 한번 봐야 될 부분이 그래서 아까 105.85%를 이제 비례율로 책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만약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었다. 내가 그 책정한 사업비보다 그랬을 때는 이 권리가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3억 6,800 요거에 비례해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조합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업비가 많이 이제 남았다. 그랬을 때도 이 권리가에 비례해서 이제 그, 추가로 생긴 이익금을 이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죠. 그래서 에듀표레, 롯데 에듀표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했더니 한 약 4천만 원 정도씩은 조합원에게 이제 돌아가는 부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3구역도 이제 사업이 잘 돼서 뭐 여러 가지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나요? 근데 3구역 저기 사업비가 586억인가 늘어나는 거 2019년 4월에 변경 정했는데 네. 대략 네. 그러면 이거를 일반 분양가가 지금 3구역 일반 분양가가 낮잖아요. 네. 이거를 올려서 저 사업비 이상으로 분양가 수입이 생기면 네. 돌려줄 거 조합원들한테 나눠주겠죠. 네, 그렇죠. 만약에 부족하면 부족한 부족액만큼만 권리가에 비례해서 부담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가를 지금 올리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후분양으로 가려고 이제 허브에 주택보증공사의 규제를 안 받기 위해서 후분양가로 가려고 하는데 네. 지금 최근에 무슨 민간택지 상한제 때문에 그렇죠.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일반 분양가 올리는 거고 봤을 때 충분히 일반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그거를 벌충을 할 수 있는지 네. 아니면은 조합원들이 좀 부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어때요? 솔직한 얘기로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알 수가 없고요. 저기 조합원 3구역 25평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죠? 아니 일반 분양가가 얼마죠? 일반 분양가가 얼마죠? 그게 우선 자료를 잠깐 볼까요? 5억 5천 정도 돼요. 5억 5천. 일반 분양가가 5억? 밑에다 쓰시죠. 밑에다. 아, 이렇게? 밑에다가 쓰면 여기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분양가가 5억 5천, 25평. 일반 분양가가 얼마예요? 5억 5천. 네, 9천. 그 다음에 네. 34평 일반 분양가가 네, 34 일반 7억 5천 정도. 네. 그러면 가격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요? 얘를 가격 올리는 거예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일반 분양가를 25평을 5억 9천에 지금 6억에 분양을 하면 어쨌든 시세가 다 9억 4억 천씩 하는데 그렇죠. 그렇네. 3억 4억 4천씩 먹는 거 아니에요. 일반 분양 같은 사람은. 그렇네요. 그 다음에 34평이 지금 막 12억씩 하는데 11억 하는데 그렇죠. 그럼 그것도 3억 5천씩 먹는 거죠. 한 3억, 예, 3억 이상은 예, 올릴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이거 올려서 2억씩만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2억씩. 그렇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제 우리가 저번에 계산해 봤을 때는 예. 586억을 벌충을 하려면, 보충을 하려면 일반 분양가에서 1억 5,400씩 정도 올라가면은 다 횟수가 돼요. 그런데 2억씩 올리면 5천 정도 더 올라가는 것 때문에 조합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이제 후분양을 하냐 못하냐는
이제 정부 규제책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 이번에 후분양가 하면서 3구역도 적용된다고 하면 마음대로 못 올리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조합원들이 좀 부담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후분양을 안 하고 선분양하면서도 일반 분양가 얘를 8구역 다 올렸거든요. 조금. 네, 그 올려도 좀 올려서 분양만 잘 되면 그래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데 그렇게 꼭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얼마 정도 올리는 게 좋을까? 실장님 같으면 일반 분양가 얼마면 청약 넣어볼래요? 만약 25평이 5억 9천에 분양하면 당연히 넣겠죠? 아, 그럼요. 당연히 부담스러워. 얼마 정도면 늘까 봐. 저는 보면은 한 7억까지도 괜찮을 것 같, 넣을 것 같아요. 1억으로 올려서? 네. 물론 이제 일반 분양가는 좀 층이 낮거나 안 좋은데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네. 보면은 여기 이제 시세들이 지금 한 요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7억으로 해도 보면은 한 2억 정도나 1억은 하니까 그냥 예, 조금 낮춘다고 해도 한 그 정도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34평도 보면은 저도 한 1억 5천에서 한 9억이나 9억 5천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한 그 정도로 해도 네. 7억 정도면 분양을 받아. 네, 하고 얘도 한 9억 5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